네, 오늘 기념관 방문 이후 한 마디 설명해 주시죠. 원래 내일 일정으로 오늘 전남과 협약을 맺는 기회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생가가 있는 하이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당내에 이제 경선 일정이 이제 빠르게 잡히면서 내일 경선 토론 때문에 하이도를 방문할 수 없게 됐고, 우리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호남이 나온 걸출한 정치인인 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좀 체온과 또 이 정신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일부러 김대중 기념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정말 거인답게 남기신 말씀들도 기억하고 또 실현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실용적인 민생개혁, 또 공정한 성장하는 나라, 공정하게 성장하는 나라. 뭐 거기와 너무 잘 부합하는 것 같아서 아까 방명록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하나 펼쳐보니까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전부터도 매우 좋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보함이라도 실려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 문제에 외면하지 말고 관심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대선 출마 예비후보로서 호남이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호남은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현대사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의 본진이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가장 맨 앞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셨던 그런 분들이 많은 또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과 또 전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어쨌든 핵심 지역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 인생사로 본다면 저는 아시다시피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제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그 후에 평생이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바뀐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했고 또 희생당했던 우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사실 제가 죄를 진 입장입니다. 물론 뭐 언론이나 또 가짜 정보에 속아서 제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폭동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폭도로 비난을 했었던 또 2차 가해에 가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죄책감 또는 뭐 이런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막 빚진 감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대학을 가서 혼자 이제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이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고 제 삶을 통째로 바꾸게 한 제가 자주 오래전부터 표현하는 것처럼 제가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이 호남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회적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왜 하필이면 그 출마 선언 후에 첫 일정이냐 뭐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고향을 가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왜 호남이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뭐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이기도 하고 제가 정치 또는 사회적인 삶을 살게 된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 어머니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다행히 이게 거의 운인데
제가 출마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오늘의 협약은 예정돼 있어서 그 두 부분이 우연히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버리고 어디를 가냐 소리를 안 듣고 제가 자연스럽게 첫 지방 일정으로 제 고향 안동을 거쳐서 이 전남으로 올 수 있어서 이것도 하느님이 또 하늘이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모양입니다. 질문 없으면 오전에 그 윤석열 전 총장 전문 판결이 나왔고 네.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관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아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 이제 법은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뭐 힘세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혜택 받아서도 안 되고 또 힘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이익 받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제자리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법률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들끼리 아, 당신은 책임 없는 걸로 각서서 줬다고 책임을 면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사필비정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너무나 형사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대체 뭘까? 뭐 그것도 한번은 체킹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정으로 법 앞에 평등한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